62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이고요. 매수가가 6,500원에 비중 5%입니다. 오랜 기간 손실 중이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.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. 자, 이 비트코인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 역시 최근에 반등세가 굉장히 뚜렷한 섹터입니다.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좀 오랜 기간 동안 손실이 쳤다가 이제 좀 손실이 많이 줄어든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. 오늘 종가가 5,730원이었습니다. 자, 전문가님, 이분은 조금 더 보유해 볼까요? 어떻게 할까요? 네, 그 최근에 이제 뭐 코인이 반등을 하면서 좀 급등세가 좀 나왔던 종목이고 아직 추세가 안 죽었기 때문에 네. 좀 더 홀딩하고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우리기술투자는 비트코인 관련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가 생기다 보니까 특히 이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었던 가상화폐 투자 심리가 생겨나면서 비트코인이 좀 크게 반등세로 들어왔습니다. 우리기술투자도 그로 인해서 급등세가 나왔다라고 최근에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. 그리고 또 증권형 토큰을 발행을 허용하겠다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증권형 토큰 발행이 아직 구체적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닌데 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2월 초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또 이슈화가 되면서 2월 초까지는 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그 이슈몰이는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급등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가격 전략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최근 보시면은 이때 1월 25일에 이번 주 수요일에 좀 크게 급등을 해서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던 흐름들이 있는데 이때 증권형 토큰 발행을 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급등세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좀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갭 상승을 해가지고 좀 크게 이렇게 좀 갭 상승을 해가지고 주가 크게 상승을 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 5,500원대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. 요 3일간의 흐름이 여기 5,500원대를 정확히 잘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라서 여기 5,500원을 잘 지켜주면은 급등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만약에 여기 5,500원 이탈을 하면은 여기 갭을 메꾸는 조정 때문에 4,800원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주가가 완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 갭 메우려고 4,800원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때 좀 비중이 지금 5%로 적으신 편이니까 4,800원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4,800원대 여기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반등을 했을 때 그때 나오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요. 5,500원 여기 좀 지켜주면은 좀 급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6,500원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5,500원 지켜주면서 급등 나오면 6,500원대까지도 여력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린 전략대로 대응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5,500원이 지지가 되면 또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. 한 4,800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 전략도 괜찮다라는 여러 가지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. 흐름 잘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.